안녕하세요. 파이 게임으로 파이썬 3 배우기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만든 파이 게임을 이용한 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해결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용자 이벤트 루프라는 것을 살펴보고 화면에 텍스트를 그려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PU 사용량을 낮추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볼 것입니다. 특히 CPU 사용량을 낮추는 것은 앞으로의 게임 프로그래밍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이벤트 루프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간단한 윈도우를 생성하는 코드를 살펴보면 16번 줄부터 19번 줄까지 for 반복문 코드 블록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for 문에서 만들어내는 이벤트라는 변수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가서 순회하는 것일까요? 바로 파이 게임으로 들어온 키보드 입력, 마우스 입력 같은 이벤트가 할당됩니다. 13번 줄에서 보이는 while 반복문을 돌 때마다 파이 게임으로 전달된 이벤트를 모두 읽어들여서 처리를 하는 것이지요. 이때 17번 줄에서는 이 이벤트가 X 모양으로 되어 있는 윈도우 종료 버튼을 누른 이벤트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이벤트가 들어왔을 때 17번 줄부터 19번 줄까지의 if 문 코드 블록을 수행하는 것이지요. 만약 파이 게임으로 전달된 이벤트가 종료 버튼을 누른 종료 이벤트, 즉 quit 이벤트였다면 파이 게임 quit, sys exit를 순서대로 호출하여 파이 게임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있습니다. 파이 게임 프로그램을 종료하려면 이 두 가지 함수를 모두 호출해 주어야 하니 꼭 기억하세요. 이제 버퍼를 읽어와 화면에 그려주는 display update 함수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게임은 화면에 표시되어야 하므로 이 함수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윈도우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실행한 후 시스템 모니터로 해당 프로그램이 CPU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살펴봅시다. 사진에서는 무려 147%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CPU가 여러 개인 컴퓨터에서 CPU 하나를 모두 사용했을 때를 100%로 계산했을 때의 표시입니다. 윈도우에서는 모든 CPU를 사용했을 때를 100%로 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약 40%의 높은 CPU 사용률이 관찰될 겁니다. 이렇게 CPU 사용률이 높아지는 이유는 while 무한 루프를 수행하면서 update 함수를 가능할 때마다 호출하기 때문입니다. update는 모니터의 화면을 표시하는 함수이므로 사실은 사람의 눈이 따라갈 수 있는 속도, 즉 1초에 10번에서 60번만 표시해주면 되는데 지금은 그 이상을 다시 그려내고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1초의 화면을 표시하는 비율인 프레임 레이트를 낮추어서 CPU 사용률을 낮추어야 합니다. 이처럼 CPU 사용률이 높으면 발열, 전력 소모 등에서 불리합니다. 직접 살펴볼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만들었던 윈도우를 표시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윈도우가 표시되지요. 이 상태에서 작업관리자로 들어갑니다. 작업관리자에서 보면은 파이게임 윈도우가 CPU를 32.7%, 약 32% 내외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프레임 레이트를 조절하기에 앞서
지금 얼마나 많은 업데이트 함수 호출이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 메인 함수처럼 sysfont로 폰트 파일을 불러오고 counter라는 업데이트 함수로 함수 호출 횟수를 저장하는 변수를 설정, countText라는 화면에 그릴 텍스트를 생성합니다. 그 후 surface.bleed 함수로 텍스트를 그려내면 됩니다. 이때 surface.fill 함수를 먼저 호출한 후 surface.bleed 함수를 호출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야 배경색 위에 텍스트를 올릴 수 있겠지요? 반대로 하면 기껏 그린 텍스트 위에 배경이 덮이게 됩니다. 실행해 보면 어떨까요? 여기에 카운트를 넣어서 실행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얼마나 표시되는지 카운트가 올라갑니다. 굉장히 많이 실행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휴식을 하지 않으니 1초만 되어도 수만, 수십만까지 빠르게 숫자가 올라가지요. 이 숫자만큼 업데이트 함수가 호출되는 것이니 그만큼 사람의 눈이 따라가지도 못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따라서 그만큼 전력을 소모하고 발열도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이제 1초의 화면을 갱신하는 프레임 레이트, 프레임 주기를 조절해 봅시다. 파이 게임에는 이 프레임 레이트를 쉽게 조절할 수 있도록 클럭이라는 객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urface를 생성했던 코드 아래에 FPS Clock을 선언하겠습니다. 그후 Display Update가 호출되는 위치에 FPS Clock.Tick 10을 써넣어서 1초에 10번 while loop가 실행되도록 적절한 휴식을 취하게 합니다. 이 Tick 함수는 사용자의 CPU 속도에 맞추어서 이전 tick 함수 이후로 얼마나 지났는지 계산한 후 1초에 10번 수행될 수 있도록 휴식하는 코드입니다. CPU 속도를 계산하여 얼마나 휴식해야 하는지 우리가 직접 계산하지 않아도 되니 매우 편리하지요. 이제 카운트가 어떻게 증가하는지 살펴볼까요? 업데이트 함수가 1초에 10번 호출되니까 천천히 증가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당연히 CPU 사용량도 감소하겠지요. 이렇듯 게임을 만들 때에는 게임의 특성에 맞추어 프레임 레이트를 고려하여야 배터리 발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아까의 코드에서 우리 1초에 10번만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코드를 추가하였습니다. 실행해 보면 아까보다 카운트가 훨씬 천천히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CPU의 사용량도 마찬가지로 감소하였을 것입니다. 아까는 30%에 가깝게 돌아가던 CPU 사용량이 훨씬 많이 줄어든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사진은 아까와 다르게 검은 화면에 회색 글씨로 그려지고 있네요. 어떻게 했을까요? 소스 코드를 잘 읽어보고 변경해 보세요. 이번 시간에는 사용자 이벤트 루프에 대하여 알아보고 화면에 텍스트를 그리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화면에 업데이트 함수가 얼마나 호출되는지 텍스트를 그리며 살펴본 후, 그 다음 파이게임 클락으로 적절한 휴식을 취해 CPU 사용량을 낮추는 방법을 보았습니다. 실제 동작하는 게임을 배운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두고두고 써먹게 되는 매우 중요한 개념을 배운 것이므로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